집이 경남 김해신데 남경진 씨랑 만나서 뭐 합니까?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커피 먹고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습니다. 아니 네. 남경진 씨한테 물어볼게요. 밥 먹고 네. 운동하고 네. 술 먹고 가고. B급이 대세인 시대 B급 청문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B급 청문회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공서 입찰기업 AI비드 코미디 빅리그 그리고 오늘은 몸쓸 것들이 좀 도와주셨습니다. 대단한 프로죠. 네 다시 한번 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뭔데 대단한 프로예요? 네? 뭔데? 아 장차 그 한국 예능을 책임질 예, 아주 거대한 네. 예, 프로그램입니다. 본인이 출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오늘 나오실 증인들은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산적 백정, 머슴과 어울리는 분들이죠. 몸뚱아리 하나 믿고 이리저리 날뛰는 몸 좀 쓰는 것들입니다. 김민경, 조진영, 마선호, 남경진, 장은실 씨입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녹화 시작 전에 방청객분들과 네. 전 스태프들 그리고 전 그 게스트분들에게 커피 선물이 왔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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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자 우리 몸쓸 것들 제작진에서 오! 대단한 네. 프로그램이네요. 예. 장차 대한민국의 알았어! 예능을 진행해. 한 번하고 좀 인사를 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경 장구 개그우먼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민경 씨가 지금 네. 그 골대녀도 하고 있고, 네. 아 이 몸쓸 것들 상당히 몸 그 체력이 좀 필요한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근데 왜 살이 안 빠집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맞은 건데 지금. 아 이게 잘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디가 더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옛날 속이 너무 시원해. 네. 아, 속이 시원해. 아, 아 그냥. 오케이. 자, 다음 우리 조지영 씨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두 개야? 뭐야? 이름을 까먹은 건 아니죠? 지금 벌써 긴장을 했어요. 네, 네. 여러분 아니, 긴장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네, 모르겠어요. 스모 선수 조준영입니다. 이제 자동차 딜러를 하고 이제 피지컬백에서 피지컬백에 출연했던 조준영. 조진영 씨가 지금 사는 곳이 김해죠? 네, 김해 살고. 김해에서 오늘 올라오신 거예요? 아니, 일주일 전에 올라왔어요. 일주일 전에요? 네. 바빠요, 요새. 그 형이 한 네. 번씩 올라오면 서울에서 일을 많이 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 안 내려가고 있는데. 결혼을 하시고 아이도 있죠. 아이도 있고. 예. 저희가 청문회 자리 나 보니까 낱낱이 오늘 파헤치겠습니다. 네. 나 파헤치. 네. 당신 뭐라고요? 나 해봐. 알겠습니다. 아유 좀 무섭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뭐가? 그럼 지금도 딜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중고차. 네. 왜요? 왜요? 아니 집 차량도 팔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침수 차량을 왜 팝니까? 관상이 그렇잖아요. 관상이 그렇잖아. 아니 관상이 어떤 데서요? 안쪽 이제 풀면 하고 손에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아니 잠깐만 지금 방송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대포차는 안 하죠? 은실 씨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몸쓸 것들의 막내 장은실입니다. 승진 씨가 은실 씨 엄청 광팬이래요. 네. 너무 일단 그 운동하시는 그 뭐야 피지컬에 비해 너무 소녀 같은 또 얼굴을 갖고 계시고. 아니 네. 은실 씨도 그 우리 승진 씨 약간 좋아한다고 그때 팬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요? 누군지 모르는데. 아니 모르는 거야. 안돼 안 되는 거야. 누군지 모르는데. 나도 몰라. 기쁜 네. 우리 마성호 씨죠. 기쁜이 기쁜이 뭐 기쁜이. 또. 그 보디빌더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이제 또 좋은 기회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차세대 또 방송인을 꿈꾸고 있는 마선호입니다. 잘한다. 몸이 가장 이쁘다고 네. 많은 그 트레이너분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네. 신이 몸매라고. 네, 네. 네. 뭐 신이 주셨죠. 어떤 신이 준 거예요? 여보세요. 아니 신이 어떤 신이지? 신이 얼마나 많은데? 신이 준다. 자, 다음 우리 그 털복숭이. 몸이 좋아요. 어디 집안 건달 같아요?
이제 레슬링 국가대표 네, 남기진입니다. 와~ 아, 오늘도 운동을 하고 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장을 네. 가려고 했는데 아,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팔굽혀펴기만 한 시간 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몸쓸 것들을 더 이제 잘하기 위해서. 네. 아, 힘을 쓸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 사실 맞아요. 선서, 우리 몸쓸 것들은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선서합니다. 바로 박수.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왼종의 닭가슴살 뜯어 먹으면서 보여주기식 근육만 키워대는 놈들과 달리 지식과 책과 교양을 쌓으면서 상식을 키우고 있는 19년차 개그맨 남호연입니다. 네. 먼저 김민경 지인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팔 씨름, 허벅지 씨름 이런 것들을 남자분들이랑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실제로 양치는 광장. 관장. 양치는 광장. 관장이요? 양치생 관장. 관장. 네. 서장훈님, 박세리, 가수 B, 배우 곽도원 씨 등 허벅지 씨름으로 싹 이기셨대요. 네네. 네? 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성별 속이신 거죠? 아니 이분들이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워요. 네,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날카롭다는 거예요? 뭐가 날카로워요? 형이에요? 누나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이 자리에서 뭐 커밍아웃 하셔도 됩니다. 아 커밍아웃을 하도 해도 되겠어요? 저는 머리 긴 남자예요. 형이에요? 아 포기를 하시네요. 어릴 때부터 약간 달걀이라 요 단백질을 되게 좋아했어요. 나도 모르게 생긴 근육이 아닌가 싶어요. 네. 거의 외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삼겹살도 대학교 때 처음 먹어봤어요. 왜? 고기를 처음 먹은 게 대학교예요? 삼겹살은 이제 대학교 때 처음 먹었어요. 아 삼겹살이면 대학교 어렸을 때 갈매기살 먹살 다 먹어. 먹살 뭐 삼겹살 없었어가지고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돼지 하나를 그냥 삶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아 구우는 거를 아 굽는 건 대학교 때 처음이었다. 다 이렇게 삶아가지고 아 그냥 예. 예? 여기서도 뭔가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그냥 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 여쭤봅니다. 비결. 예, 비결이 있어 본 거예요. 토크 형식의 버라이티보다는 네. 몸이나 힘 쓰는 방송 맞아요. 쭉 하고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몸쓸 것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몸쓸 것들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제가 너무 많은 운동들을 하고 좀 몸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몸 쓰는 건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매니저랑 이제 이야기를 끝냈어요. 근데 몸 쓸 것들이라는 프로그램이 들어왔대요. 나는 제목 자체도 몸 쓸 것들이야. 안 한다 하고 했더니 이제 매니저가 근데 누나 이번에는 누나가 하는 게 아니고 MC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라디오를 갔는데 이제 저를 만났죠. 성민이를 만났어요. 성민이가 몸쓸 것들을 같이 한대요. 근데 그래? 이러는데 거기는 이제 피지컬 100 친구들만 나오더라고 했는데 했더니 누나 내가 MC야 이러고 MC라고 들었는데 네가 MC야? 피디님하고 네. 작가님이 오셔가지고 네. 민경 씨는 요 피지컬 네 분과 함께 같이 전 녹화를 갔죠? 네.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27톤을 끌었어요. 와, 실제로. 땡겨, 이제 땡겨. 대박이다 이거. 땡겨. 운동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렇죠. 이 사람만은 내가 잡을 수 있겠다. 누가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계속 이기네? 라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의외로 조진영 씨인 거예요. 허당기가 있다 보니까 뭘 할 때마다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친구만큼은 무조건 이겨요. 조진영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뒷모습 좀 보여주실래요? 카메라 뒷모습. 구멍이 있어요. 네. 뭐예요 저게? 구멍 있어요. 이게 뭐야 땜통이지. 땜통 아닌데 이거? 이거 땜통 이거 저... 그 피지컬 찍을 때 네. 그 형벌 그 2시간 반 동안 했잖아요. 네. 거기서 쓸려가지고 진짜? 이 사진이요? 네. 여러분 아시죠? 네. 대단한 거야 이거 무게가 어떻게 한 50kg 정도 네. 와. 제가 저런 사람인데 네. 여기 와서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왜요 왜요? 누나한테 맨날 발리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정도의 돌 드는 사람 아니에요? 돌 드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길래 그 정도의 내가 정신력이 강한 사람인데 정신력이 여기 오니까
약간 이 뭐래 좀 이 뭐래 네. 될까 이 사람 안 맞는 걸 뭐라지? 앙숙. 앙숙이 아니고. 상극. 상극. 아 상극. 아, 네. 아, 상극. 네. 아 나랑 상극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N 그 이거는 S 그 끝에. 네. 잠깐만 N 극과 S 극은 붙는 거 아닙니까? 거 아. 네. 머리가 돌 아니에요? 2023년 방송에서 네. 그 모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도 모쏠이세요? 네, 모쏠입니다. 아니 운동하는 사람이 순수할 네. 것 같다면서 연애를 한다면 운동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다. 네, 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네. 그러면 모쏠이지만 만나고 싶으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만날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운동하시면 왜냐 곧 또 헬스 트레이너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스포츠도 하고 눈도 마주치면서 어디 운동센터 갔다 왔어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썸 탄 적이 없으세요? 그러고 싶은데 네. 참 운동할 때마다 축구를 하는 것도 다 여자들끼리 하고 뭐 또 뭘 할 때마다 저는 항상 혼자 하거나 여자들끼리 하거나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부딪힐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눈이 높은 거 아니에요? 눈 높아요.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 저런 거 민경이가 좋아한다 상상하면 네. 또?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김지석 씨. 같은 스타일 좋아해요. 지난번에 폴킴 폴킴 너무 좋아하시고 네, 얘기하자마자 네.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고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진영이 형 같은 스타일 어때요? 뭐가요? 또 운동하는 친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우리 민경 씨한테 소개를 해준다면은 네. 진영이 형 소개시켜 유부남을 왜 소개시켜줍니까 지금? 아니 모쏠인데 그냥 지금? 여기 막하는 데예요? 얘기 막해요? 지인들이나 후배들이나 네, 네. 이제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혼자 즐기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또 이제 또 주변에 갔다 온 친구들도 많이 있고. 네. 갔다 온 친구야? 굉장히 장바구니에 네.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제가 누나한테 일단 던지고 누나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네. 누나 갔다 온 친구 어떻습니까? 저희 엄마가 힘 좀 수고하시네요. 저희 갔다 온 게 흠이 아니에요. 절대 흠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희도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갔다 온 게 나쁜 게 아니고 어떻게 갔다 왔는지가 중요하다. 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긴 하거든요. 저희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맞아, 맞아. 네. 갔다 온 게 횟수는 중요치 않고 횟수.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내 짝은 내 나와바리 반경 1km 내에 있다. 누가 그런 거죠? 그래요? 마선호 씨가 지금 계속 마선호 씨 유부남인데요? 유부남이에요? 유부남이었어요? 미안한 같이 결혼 13년 차인데 지금 애기 아빠예요. 아니 잠시만요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이거 당황하네요. 아니 본인이 갔다 온 사람 얘기하더니 본인 뭐 아니 저는 정말로 저는 정말 민경이 누나 같은 스타일을 네. 저 진짜 좋아합니다. 결혼 안 했다면 민경이 누나랑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정말. 그래. 아 저는 실제로 정말로. 그러니까 누나는 좀 진영이 형 같은 스타일 좀 은근히 좋아하는 거 같아. 맞아. 그러니까 내 같은. 아까 좀 전에 폴킹 김지성 얘기했는데. 아니, 내 말은 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네. 이제 이런 등치 이런 게 아니라 네. 약간 데리고 놀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 안 좋아. 누가 당신 인생을 데리고 놀니까? 누가 데리고 놀아요 당신을? 네? 다 전부 다. 여기 전부 다 방송만 맘대로 전부 다 데리고 놀아. 방송만 하면 그냥 방송 안 하겠죠. 네, 다음 우리 조진영 씨. 조진영! 드디어! 감히 말씀드리지만 예능계의 보석입니다. 진짜로. 우리 방송국분들이 좀 주목해야 돼요. 조진영 씨 주목해야 돼요. 진짜로. 네. 우리 피지컬 백의 화제의 인물. 네. 1라운드에서 머리 쓰다가 1번 만에 떨어지고. 그 장면 있잖아요. 유명한 장면. 매달리다가. 그거는 이제 머리를 쓴 게 아니고 네.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진 거예요? 저희한테 얘기하실 때는 바로 떨어졌다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떨어졌다. 머리를 썼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난 제갈량이었다. 피지컬의 제갈량이다. 그런 것도 있었죠. 네. 스토리에서 미끄러졌다면서요? 미끄러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혹시 뭐 그쪽 세계에 약간 뭐 발을 살짝 담갔다거나 뭐 등짝에 뭐가 뭐 화려한 게 뭐 그려졌거나 말씀해 주세요. 예, 아니로만. 예. 그러니까 제가 시원하게 질문 드릴게요. 깡패요, 아니에요? 당신 깡패요? 말해보세요! 말을 다시 끌어요. 네. 내가 깡패요? 그러니까 우리 최성민 씨도 대전에서 이름만 들면 장난이 못 들어봤어요? 아무도 모르더만. 왜 몰라요? 대전에 개밥이라고. 걔는 빼세요. 아 근데 실제로
방송 기획 어떻게 이렇게 입문하시게 된 거예요? 깜패 아니에요. 그건 대답 안 해도 돼요. 질문을 하다가 해명을 하세요.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네. 아니, 진짜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네. 진짜 전혀 아니고 무신도 한 개도 없고 네. 무신 없는 깜패예요. 네. 무신 없는 깜패. 전혀 그런 거 보면 아니,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싸움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고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입문하게 되냐고 자동차 딜러를 하신 친구가 하다가 이제 그 스트롱맨이라고 그 더 스트롱맨이라고 이제 네. TVN 거기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무슨 SNS로 이제 광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못 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1등 했죠. 이야. 그런 사람을 제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럼. 지금 방송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 재미가 좀 들리시나요? 저는 원래 사실은 모델과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하고 싶었어요, 사실. 무슨 모델이요? 모델과 나왔어요. 모델이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 조진영 씨가 옷도 모델답게 스타일리시하게 네. 굉장히 잘 입으세요. 같은 바스만 입어도 굉장히 저게 평상복이에요? 네. 위에는 약간 남자다운데 약간 밑에는 좀 여성스럽네요. 보세요. 와 진짜. 아니 보세요. 아 이랬다. 네. 약간 프로레슬링 선수 같기도 해요. 네. 약간 네. 위랑 아래랑 좀 다르네요. 위가 아래. 왜 승재 씨? 아니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귀여워. 집이 경남 김해신데. 남경진 씨랑 만나서 뭐 합니까? 같이 맨날 이태원 영등포 맞아. 맛집 먹으러 다니고 맞아. 이태원하고 구로는 간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간 적이 없어요? 갔습니다. 아 내가 서울 지리를 내가 서울 지리를 잘 모르죠. 서울 지리를 잘 모르죠. 두 분이서 만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커피 먹고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습니다. 아니 남경진 씨한테 물어볼게요. 먹고 네. 운동하고 네. 술 먹고 가고 조진영 씨가 별명이 있습니다. 네. 김해 마동석이라고. 김해 마동석. 네. 그래서 그런지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드라마는 네. 한 두 번, 세 번 찍었어요. 그래요? 어떤 드라마요? 네. 으라차차 와이키키라고 예. 그 시즌2의 아들 역할로 한 두 번. 대상 하셨어요? 으라차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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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저씨 최고 아저씨 멋쟁이 이거. 야 이런 사람이 무슨 마동석이라고 했다고? 아니 지금 마동석이 언제 아빠! 다음 우리 장은실 예! 우리 장은실 씨가 닮으신 분들이 좀 많아요. 네. 이미지가 비슷하다. 많아요. 레드벨벳 슬기 씨. 오, 맞아. 그 진짜 닮았어. 김연아 씨. 김연아 닮았어. 김연아. 그다음에 저는 이분 진짜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배우 김다미 씨. 아니에요. 배우 김다미 씨. 힙합 닮았는데. 예? 힙합. 아, 힙합. 무슨 같은 얘기야. 네가 그러니까 대전에 개밥이지. 너 힙합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질문해 힙합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으시죠. 왜 얼굴 빨개졌어? 자, 그래서 네. 그 본격 질문은 네. 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얼굴 부분 중에 어디가 가장 매력적인지. 네. 저는 코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맞아요. 저도 옆에 있을 때 코가 잘 졌다. 코가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하신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진짜예요? 쌍수 하신 거 아니에요? 제 겁니다. 제 거예요. 네, 제가 했습니다. 장은실 씨, 솔직히 그 남우현 씨랑 싸움하면 이깁니까, 집니까? 갖고 놀죠. 예! 갖고 놀지. 이 자체가 저는 아니 살짝만 해볼까요? 그냥 해요. 발라 해요. 살짝이야. 한번 제가 찐으로 합니다. 왜냐면 저도 형 장난치면 안 돼요. 자, 자꾸. 손 말랑말랑하네. 손 말랑말랑하네. 준비 시작. 와! 아 뭐야? 여기서 1등이에요? 얘가? 니가 이 말새끼야! 아니 저는 당연히 이기죠. 에? 뭐야? 아니 저는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자 미치. 와. 준비. 머리카락. 준비. 시작. 와!
맨날 손목이 엄청 유리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야마! 붙을래? 저 이걸로 이기고. 자, 준비. 경진아. 자, 준비. 경진아, 장난치지 마라. 손가락 두 개인데? 자, 준비. 아유, 안 돼. 손가락 두 개인데. 시작! 와! 다음 우리 마선호 증인. 네. 우리 마선호 씨가 또 마찬가지로 피지컬 100 방송 이후에 네네. 우리 옆에 있는 남경진이 네네. 자꾸 신경 쓰인다고. 왜냐하면은 의상에 신경 쓰고 네. 남경진 씨가 심지어 매니저까지 두는 거 보면서 네. 연예인병에 걸린 것 같다고. 네. 마선호 씨가 얘기한 거예요. 네. 사실 이제 피지컬 100을 찍으면서 네. 그 출연진들 사이에서도 경진이가 너무 핫했습니다. 액세서리 같은 것도 막 이런 것도 좀 이제 많이 좀 생기고 원래 네. 이런 거 없었거든요. 네. 옷도 명품이네요. 엄청. 네, 옷도 이제 명품을 많이 입어요. 근데 이제 촬영장에 갔는데. 매니저가 있더라고요. 네. 매니저가 딱 옷 해주고 예. 운전 딱 해주고 보면서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고향 친구가 16년 동안 그 엔터 생활학 그 매니저 생활을 했었어요. 네. 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뭐 아, 건말 건으로. 네, 네. 맞아요. 아 그게 자리라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마선호 씨 입장에서는 저는, 네. 저는 제 생각은 저 혼자 하면 저는 네. 더 많이 먹고 좋죠. 네. 그렇지만 친구도 같이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그것보다 친구 잘 살아요. 친구가 근데 일단 제 질문 뭐 네. 또 없나요? 네. 아니 있는데 지금 남경진 씨가 계속 얘기를 하셔서 정리를 할게요. 네. 아, 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그러니까 경진이가 이렇게 매니저가 있긴 한데 네. 자기 일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진영이 형도 태워서 가고 맞아요. 진영이 형 같이 타고 갔잖아. 그리고 뭐, 내가 차까지 가서 그렇잖아. 네. 싸울 일이야. 내가 타고 갔잖아. 같이 못 차고 갔잖아. 아니 마선호 씨 지금 질문 드립니다. 두 분이서 아니 뒤에서 지금 두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잖아. 아니 우리 마선호 씨가 또 PT 전문가시잖아요. 네네네. PT 전문가시면서 전문가 눈에 봤을 때 우리 몸쓸 것들 멤버들 중에 이 사람은 몸 관리를 진짜 못한다. 몸 관리를 못한다요? 네, 몸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일단 지금을 볼게요. 지금 보면 네. 조진영 씨, 왜 이렇게 째려봐요? 네? 야, 뒤 뚫리겠다.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뭐냐면 내 아니면 민기 누나한테 결국은 나도 나인 것 같은데 내 아니면 민기 누나 근데 솔직히 형이야. 뭐야? 왜요? 솔직하게 왜냐면 왜요? 아, 왜냐면 이 형이 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몸이 왜? 아니 그러니까 야, 너는 그냥 약간 미키 강수 같아. 운동을 하는 형이 올리거든요. 네. 근데 형이 할 수 있는 능력 대비 굉장히 운동을 살살합니다. 아~ 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고 네. 그냥 유지하는 정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트레이너로서 봤을 때 아, 욕심나거든요. 네. 이 형 한 아예 우리나라의 정말 독보적인 캐릭터 한 지금 130kg인데 네. 이 형은 한 150kg까지 만들어서 네. 아예 몸을 몸으로 당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트레이너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형은 너무 그냥 좀 소녀스럽게 운동을 한다고. 아~ 좀 아니 근데 저 덩치가 운동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 몸이에요? 네, 이거 운동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잘못 알았군요. 왜요? 저는 그냥 건달들처럼 계속 돼지살을 먹으면서 뭐야, 나 20초도 안 돼. 이거 완전 몸이 숙소 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남경진 증인. 이것도 멤버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아, 뭐? 자, 남경진 씨는 완전의 관종 스타일이라고. 완전. 관종이다. 잠깐 누가 그랬어요? 난 안 했어. 난 나도 아니야. 나도 안 했어. 자, 우리 조진영 씨가 나 안 그랬다! 나 안 그랬다, 진짜! 완전 관종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네, 동의하십니까? 관종보다는 네. 저의 뭐 이런 것들을 뭐 알리는 게 관종이에요? 제가 두 달 전에 압구정을 네. 한번 갔어요. 예! 차를 딱 내리시는데 저는 이제 지나가다가 누가 내리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남경진 씨가 내리는 거예요. 압구정이에요! 와, 잘 만났다! 그냥 내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탁! 네. 삐빅! 아! 아! 와, 남경진이다. 와, 이거 그냥 가시더라고요. 멋있게. 네.
모르겠어요. 와. 피지컬 백에서 딱 처음 선수들끼리 만났잖아요. 누가 제일 좀 신경 쓰였어요? 그 본인 라이벌이라고 또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 이 사람 좀 내가 어우 셀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사람. 왜 자꾸 그러시죠? 솔직히 그 처음에 이게 매달리기 대기실이 있었잖아요. 대기자로 앉아 있었는데 네. 진영이 형이 제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네. 그 처음에 저는 좀 무서웠거든요. 와, 건달인 줄 알고. 예. 의상도 네. 쓰고 막 이렇게 네. 막. 어. 왜냐면 거기 다 안 친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처음이니까. 직사와 직선제. 말을 안 하잖아요. 네. 그렇지. 저도 어디 가서 좀 막 안 꿀린데 네. 보고 나서. 깡패인가. 세상에. 아니 눈 이렇게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아, 거의 다 내렸어요. 어, 네. 어, 왜냐면 얘 인상 속 계속 그러니까 숨소리가 되게 컸어요 이 형. 그래 놓고 제일 먼저 떨어지고. 근데 그게 진짜 되게 큰일 날 뻔했던 게 네. 비하인드인데 저희가 매달리면 밑에 그 문이 열립니다. 네. 열리면서 물이에요. 물이잖아. 근데 이 형이 너무 빨리 떨어져서 그게 열리기 전에. 열리기 전에 떨어질 뻔한 거예요. 아 바닥에 네, 바닥에 차라리 물에 떨어지면 사는 네. 사는 건데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진짜 좀 생각 좀 그때 좀 개그 의심 있었으면 내가 그냥 떨어졌어야 돼. 그래, 바닥에 바닥에 떨어질 때 떼굴떼굴 굴어 물에 떠맞지. 이게 그런 병원가요? 그러면 다리가 아, 왜냐하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이 형이 거기로 떨어질 뻔했죠. 아 우리 남경진 씨 그 뒤에 계신 우리 장은실 씨랑 같은 레슬링 선수 거기다 선수촌에서도 운동도 같이 했었다고. 장은실 씨의 장점은 뭔가요? 운동했을 때. 운동 선수로 봤을 때는 네. 진짜 자기 관리 엄청 잘하고 네. 예, 승부욕이 엄청 강하고 네. 단점은 승부욕이 또 너무 강한 게 또 단점이에요. 아~ 그게 왜 단점이 되죠? 그게 그걸 승부욕이 너무 과하다 보면 네. 자기 페이스를 못 승부를 아~ 해가지고. 네, 근데 그거를 좀 내려놓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죠. 그럼 장은실 씨가 봤을 때 남경진 씨의 단점. 단점이요? 똑같아, 네, 똑같아, 단점. 똑같아. 장점? 승부. 아니 오빠도 승부 똑같은데 니네 조심. 오빠도 말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 아니 조준혁 씨는 혼자 생각하자. 아니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오빠도 승부욕이 앞선 것 같습니다. 아 승부욕. 아니 그러면 레슬링 선수 시절에도 저렇게 탈의기를 길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진짜 아, 근데 거의 매일 있었는데 레슬링 선수 중에서 이제 수염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염이 거의 마스코트 같은 네. 그런 거였는데. 아 저러면 반칙 아니에요? 아 반칙 아니에요? 왜 카페 물어갖고 이렇게 트리트먼트 합니다. 네. 아 트리트먼트를 해요? 아 턱주간에 트리트먼트를 발라요. 야 보세요. 턱주간이라니 그래서 턱주간이라니요. 저는 좀 길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오. 진짜 부드러워. 아 이따 관객분들도 나가실 때 한 번씩 만져보세요. 네. 털이 한 번 만져보세요. 아침에 트리트먼트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안 감더라도 여기는 꼭 하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원이 좀 많으시니까 네. 대표로 김민경 씨가 좀 대표로 인사를 좀 아니요 대표 우리 그래도 진영이가 네. 하는 게 좀 아 마무리가 될까요? 네 됐죠. 예. 자 진영이가 자 우리 조진영 씨 얘기 한번 마무리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자 몸쓸 것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보세요. 야 이 사람아 왜 그래? 아니 아무리 어려운 거야. 당신 위대한 거 알겠어. 너는 거기에 다음 주에 다른 분도 쳐야 되는데 뭐. 있었어요. 저는 이제 개그 욕심도 있고 네. 제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해서 네. 하고 싶었는데 계기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피지컬 백 초대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그걸 거기다 왜 붙이고 앉아있어 그거는 나한테 없어졌는데 아니 혼자 뒤에서 이렇게 내려다가 네. 올 것 같은데 깜짝 놀래네. 아 재밌으시다. 자 마무리 인사하세요. 네. 두 분 세 분 두 분 세 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인정 선배가 해요. 마무리 누나를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런 캐릭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네. 진영이는 이런 캐릭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친구고 저는 오늘 B급 청문회 와가지고 많이 웃기도 했지만 우리 내 친구들의 매력을 조금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전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낼 것 같습니다. 몸쓸 것들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자, 저희 B급 청문회에서는 당첨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B급 청문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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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ll in our hands, this life of time. Let's give unto